수도권 대표 해양레저 복합단지로 도약할 시흥 거북섬을 소개합니다. 시흥시의 장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사업 대상자별 맞춤 사업을 진행합니다. 시흥시 장현지구의 서울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중부교육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4월 넷째 주 빠르고 간편하게 시정 소식을 전하는 시흥 시정 소식의 김유경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거북이를 아시나요? 바로 수도권 대표 해양레저 복합단지로 도약할 우리 시의 거북섬입니다. 거북섬의 랜드마크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가 4월 말에 재개장합니다. 또 35m 깊이의 다이빙풀과 실내 서핑장이 있는 해양레포츠 복합 쇼핑몰도 5월 말에 생기는데요. 이와 함께 국내 최초 관상어 테마 쇼핑 문화 공간이 8월에 그랜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서핑장과 다이빙풀, 그리고 관상어까지 해양레저 관광지로 거듭날 거북섬이 시흥 시민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시흥시에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중인데요. 장애인들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시는 올해를 장애인식 개선 원년의 해로 삼고 있는데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형극과 초중고 대상 뮤지컬 공연, 그리고 장애인 합창단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축제와 캠페인 등을 진행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과 기관에서도 시흥시 권역별로 다양한 대상자별 맞춤형 장애인식 개선 사업을 다채롭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흥시는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시흥시로 나아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부권 시민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흥시와 서울대 중부교육장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시흥시와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은 1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다른 시에선 볼 수 없는 시흥만의 특화된 교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진로 멘토링과 전문과학교육, 그리고 오케스트라 멘토링 등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라 다채로운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시흥시와 서울대 전용교육장은 2020년엔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 남부교육장을, 2021년엔 은계지구 상가의 북부교육장을 개소했는데요. 이젠 장현지구 상가의 중부교육장을 마련해 더 많은 학생이 서울대 교육을 더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중부교육장에선 스누콤의 다양한 초중등 교육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매월 스누콤 프로그램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흥시청 소식의 김유경이었습니다.